다음으로 실시할 웜업 운동은 올려제기입니다. 첫 번째로 안 올려제기인데, 안 올려제기는 발을 안쪽으로 제기 차듯이 들어 올려주는 것을 안 올려제기라고 합니다. 이 올려제기는 안 올려제기, 박 올려제기, 무릎 올려제기가 있는데, 발길질을 하기 전에 발길질을 할 수 있도록 고관절의 각도를 만들어주고, 또 이 올려제기를 통해서 배심을 쌓아주는 동작이기도 합니다. 이 올려제기 수련을 잘 해야만 나중에 발길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발길질을 하는 모양 그대로 훈련이 되기 때문인데요. 가령 안 올려제기는 나중에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차면 내차기가 되고, 들어 올렸다가 얼굴 쪽으로 차면 겨차기가 됩니다. 또 박 올려제기는 밖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뻗어주면 어퍼차기가 되고, 위쪽으로 뻗어주면 후야차기가 됩니다. 바로 올려제기는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,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차면 허벅밟기가 되고, 들어 올렸다가 앞으로 밀면 그 복장지르기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바로 발길질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제기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. 먼저 올려제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10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멈춰주세요. 올려제기를 할 때는 발을 안쪽으로 들어 올려주는데, 이 발목을 당겨주시고 뒤꿈치를 좀 더 높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발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네, 좋습니다. 이 훈련이 바로 올려제기입니다.